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열등감은 나에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무기였다. 송영준 저자의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책인데요. 2020년도 수학능력시험에 만점자래요. 고등학교를 전교 꼴찌로 입학해서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거죠.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공부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읽어보게 됐는데요.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저자가 본인에 대해서 자꾸 관찰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떤 공부 방법이 맞고 어떤 음식,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커피는 언제 마실 건지,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하는 것도 다 따라해보고 아니면 바꾸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공부법에 관한 책이지만 이 저자가 본인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방식이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공부할 게 많아서 공부법 책을 즐겨 읽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좀 동기부여가 돼서. 그리고 그때그때 꼭 하나라도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밑줄 쳤던 부분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공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수학에 집중하기로 마음먹고 문제집 7권을 풀면서 수학 공부에 감을 잡았다. 스스로 지극히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밝힌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재능은 노력이라고 말한다. 급식을 기다릴 때 같은 잠깐의 자투리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웠고 시험 시간에는 교과서를 20번씩 읽으며 모든 내용을 암기했다. 결국 수능 만점 신화를 쓰며 공부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말했대요. 만화가, 소설가,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이 또 있었을까요? 제가 들었던,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에 있었던 분들이 한 말이 다 똑같아요. 자리에 오래 앉아서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공부도 똑같네요. 이 친구도 그렇게 말했네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하는 일이 지적 노동이라고 보통 그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적 노동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모든 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단순히 지적 노동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앉아있으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또 체력이거든요. 공부의 양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노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 그 지루한 과정을 견딜 줄 아는 자만이 성장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당장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 달 전, 일주일 전,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발견했다. 느리지만 조금씩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걸 확인하면서 무너져 내린 자존심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1등을 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앞자리 저 친구를 이겨보고 싶다는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지를 불사르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대신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성적이나 등수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오롯이 앞만 보며 나아가기 시작한 나는 수면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하고 매주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닥치는 대로 사서 풀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흘렀을 무렵 영어 지문 하나에도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던 내가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을 대신 해석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침묵하는 아이가 아닌 수업을 주도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생활을 전교 꼴찌로 시작했지만 졸업할 때는 수능에서 전국 1등이라는 영광을 누렸다. 국어 시간에 좋은 책은 하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배운 기억이 난다. 내가 책을 내기 전에 고민하면서 그리고 글을 쓰고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전달하고자 노력한 메시지는 딱 하나다. 할 수 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렵고 힘겹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암울하고 힘들고 아무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라고. 그런 날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날 거라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완전히 달라진 자기 자신을 만날 거라고.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실 그 두뇌가 평범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스코드암스 책 너무 언급 많이 하죠. 제가 그 책 좋아해서 스코드암스가 책에서 했던 말 중에 사실 브레인 그 자체보다는 뭔가를 노력할 수 있는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쉼 없이 할 수 있는 거. 좀 집착적으로 뭔가를 그냥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 중에 뭔가에 집중해서 계속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 그걸 미친 듯이 계속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재능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말 중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릴 때의 나는 사소한 것을 배우면서도 그것에 과하게 의미를 두고 지나치게 기뻐하는 좀 특이한 학생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원래부터가 성장형 마인드셋이 되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배움에서 기쁨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요. 그래서 꼴찌로 입학을 했지만 이 성향이 어딘가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단순히 공부 매뉴얼로만 보진 않는데요. 자기 성찰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걸 저도 은근히 따라하면서 딱히 공부인 부분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일어나는 일들 모두에 대입을 해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수능 만점을 받으려고 이 책을 읽은 건 아니니까요. 좀 더 냉철하게 읽은 느낌을 보면 어릴 때 원래 공부를 잘했던 친구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좀 방황을 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아파했으면서도 또 똑똑한 게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격언 같은 걸 본 거예요. 웃어라, 온 세상이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사실 인터넷에서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허투루 넘기지 않고 아버지의 죽음을 그 좋은 문구 하나로 이겨낸 거예요. 어머니가 슬퍼하시는 걸 보고 스스로 혼자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거죠. 알리바바 마윈이 그랬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들어도 의심부터 하고 안 되는 이유부터 찾잖아요. 신기하게 이렇게 뭐 자기계발서 공부법 이런 걸 보면
되게 의견 수용이 빨라요. 성격들이 보면 어쩌면 그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열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그게 그냥 주때 없이 휘둘린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배움을 수용하고 그리고 또 아닌 건 빨리 버려요. 본인한테 맞는 걸 빨리빨리 찾아요.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본인한테 어떤 공부법이 잘 맞는지 빨리빨리 테스트를 해서 그걸 빨리 찾아야 한대요. 저도 그거 동의하거든요. 저는 모든 노트를 이제 온라인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실패했어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을 못해서 한동안 방황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도 대충 써서 외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저렴한 노트를 사서 썼거든요. 근데 그 저렴한 노트를 쓰니까 제가 열심히 안 쓰는 거예요. 예쁘게 안 쓰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질 않으니까 다시 읽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마음속에 어딘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또 안 했어요. 저는 결국 정착해서 저한테 맞는 건 하드커버로 된 좋은 노트에 이제 공부하는 주제별로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예쁘게. 그러고 계속 봅니다. 온라인 노트도 쓰긴 하는데요. 다시 훑어볼 때 빠르게 이렇게 스크롤해가면서 볼 때는 좋은데 가끔 여러분 터치 형식으로 된 키보다 터치 형식으로 된 전자제품보다 물리적인 키가 있는 제품이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터치 형식으로 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뭐 전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블루투스로 된 걸 사용할 때 헤드폰이 일단 사용하면 좋은데 사실 정말 재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선이 달려있는 거를 그냥 꽂으면 바로 되는 게 솔직히 더 빠르게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노트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실물로 뭔가를 가지고 있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안 맞는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도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뭔가를 잘 암기할 수 있고 다시 보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 때 영감을 줄 수 있는 책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